던져보겠습니다. 이 절대값 안에 범위만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. 같이 해볼까요? 예. 지금 리미트,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올 때, 지금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값. 함수식은 절대값 x 플러스 1,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. 그때 극한값 스몰 a라고 했네. 그럼 스몰 a부터 구하자. 그리고 또 스몰 b 구하고 두 수의 곱을 구하자. 됐습니까? 그러면 첫 번째, 이 절대값 안에 부호 x 플러스 1이 양수일 때와 x 플러스 1이 음수일 때 식이 달라지겠죠. 선생님 왜 0은 안 들어가요? 분모잖아요. 분모. 분모가 0이 되면 돼? 안 돼?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, 우리 친구들. 오케이? 예.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,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, 이 두 가지 경우지, 그렇지? 그래, 안 그래? 근데 이 x가 웃긴 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나가오잖아.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나가오니까 이놈이지. x 플러스 1이 양수일 때. 대니 친구들, x 플러스 1이 양수니까, 이 절대값은 아니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 거죠. x 플러스 1이. 됐니 친구들? 예. 리미트 이 식을 따른다는 거. 그대로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3인데 분모의 인수를 꼭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. 그래 안 그래?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,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로 되는 거지. 살포시 약분되는 거지. 약분되니까 드디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,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그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4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돼. 스몰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. 여기까지 됐나요? 두 번째 과자, 리미트. x가 3 마이너스네, 마이너스 아니고 3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지. 지금 3의 자극한 값이야. 절대값 x 빼기 3,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극한 값이 스몰 p. 그럼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, 그렇지? 이 안이, 그렇지? x 마이너스 3이 양수일 때와 x 마이너스 음수일 때 두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. 그래서 x가 3보다 클 때, x가 3보다 작을 때. 그러면 보자, 우리 친구들. 3에서 작은 쪽에서 가까이 오지. 3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오잖아. 이 경우지, 그렇지? x 마이너스 3이 음수일 때 이게 부호 반대로 나온 거죠? 마이너스 달고 나온 거지, 그렇지,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예. 이놈은 인수분해. x 빼기 3이 있다고 했었지? 센스잖아. 이거는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죠.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. 오케이? 그럼 약분되는 우리 친구들, 그래 안 그래? 그럼 드디어 이제 3을 대입하면 되죠. 3을 대입하면 5지? 마이너스 1분의 5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5가 되겠어. 마이너스 이거 5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. 그래서 a 곱하기 b는 a는 마이너스 5, B도 어머나 세상에 마이너스 5네, 우리 친구들. 그렇죠. 답은 25가 되겠다. 됐나요, 우리 친구들? 예, 뭐 별 어려움은 없었죠? 예.